막내 하영이가 이제 예고편 티저가 나가고 나서 그 애정씬을 보고서는 안 된다고, 언니 이런 거 찍으면 안 된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어제 또 공연이 있어가지고 또 리허설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 언니 그런 거 찍으면 안 된다고 계속 그래서 알겠다고 하영 언니 안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. 네, 막내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네. 초롱 선배님이랑 찍을 때는 그러실 줄 몰랐는데 이제 본인의 컷이 끝나니까 이제 상대방 컷 때는 좀 웃기게 하려고 상대방을 서로 약간 방해도 하고 약간 그런 소소한 장난도 치면서 촬영을 임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캐릭터는 좀 그런 반듯한 이미지랑 좀 상반되는 캐릭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그런 뭐 영화 베테랑에서의 유아인 선배님 같은 캐릭터나 아니면은 요번에 범죄도시에서 임계상 선배님이 하셨던 그런 캐릭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저의 그런 이미지와는 좀 다른. 저도 예전에 드라마 했었던 이후로 좀 연기 공백이 좀 많이 길었었는데, 그래서 좀 연기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, 되게 목말라 있던 상황에서 너무나 좋은 대본을 받아서, 정말 거의 바로 쉽게 결정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서지혜라는 캐릭터도 제가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캐릭터였었고, 또 되게 법에 대한 드라마였기 때문에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고, 웹드라마는 한 번도 촬영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웹드라마를 통해서 팬 여러분들께 또 연기로서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바로 네,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